오케이. Every day is shining day. 다 같이 17 right here.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오랜만에 쿠트형의 Say the Name을 듣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그리웠습니까, 쿠트형의 Say the Name. 마마니아, 요요요. 오늘 좀 진행을 좀 쿠트형이 좀 더 이렇게 시시시. 얼마나 또 감을 잃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개인 인사 해볼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명호부터. 깔끔한 진행 너무 잘하는데. 버논이부터 이렇게 쭉 할까? 오케이. 윗줄로 왔다, 아래줄로? 윗줄로부터 싹 이렇게 해서. 명호부터. 저부터요? 버논이 있어요. 하겠습니다. 버논이가 있어요? 네, 버논이 있어요, 여기. 아, 버논이가 있죠. 숨어있어. 안녕하세요, 버논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세븐틴 DS입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민규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피처린 아닌가요? 아, 피처리는 아직 집에서 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입니다. 머리가 왜 좋았다. 안녕하세요, 정한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시입니다. 어야, 쟤 삐졌다. 한 번만 다시 하시죠. 안녕하세요, 호시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시 씨. 어디 있죠 카메라? 아, 네. 안녕하세요, 조슈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슈아 씨. 귀여워. 본인이 하면서 부끄러워하는 거야. 맞아요. 안녕하세요, 에스쿱스입니다. Welcome back, 에스쿱스. Back, back. 난가? 그래서 건강. It's you. 네, 안녕하세요, 승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승관 씨. 승관 씨 인사가 있네요. 네, 뭐예요, 뭐예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준. 아. 아, 귀여워. 잘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오메가 3 도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챙겨 먹는 거. 예전에 여러분의 생선 기름. 네, 생선 기름. 여러분의 피쉬. 네, 여러분의 네. 피쉬 오일. 네. 신인 때 신인 때는 해피 바이러스. 네. 이제 오메가 3로 한번 변경해 보려고요. 일단 신인 때 민규는 그 비주얼 꿈나무지 않았어요? 비주얼 꿈나무. 그런 걸 기억해 주셔서 참 부끄럽고 고맙네요. 네. 뭐 그런 것까지. 민규는 뭐였죠? 저 낮은 목소리였어요. 낮은 목소리. 우리 맞아 신인 때 그런 게 있었어. 시험 뭐였지? 낮은 목소리. 젠틀맨. 젠틀맨. 호시 뭐였어? 계속 젠틀맨이었어. 나는 10시 10분 호시입니다. 10시 10분. 10시 10분 호시.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지금 저희가 모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캐럿들의 생일입니다. 야. 그렇습니다. 아니 보니까 캐럿들의 생일이 이제 지나서 올해 8살이 됐어요. 어머나 어머나.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1학년이야. 이제 입학시켜야죠. 네, 입학, 진짜 입학 지금 시간이 책가방 그렇게... 사줘야겠네. 그니까요. 아이고야.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니까요. 네. 저 시간이 정말 빠르긴 합니다. 이번 컨셉은 약간 동기 모임이잖아요, DA 씨. 그렇죠. 그래서 2월 달에 정기 모임 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와! 2월 달에 우리 캐럿 여러분들과 함께 정기 모임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번 생일은 특별히 어떻게 뭐 캐럿분들과 함께하는 정기 모임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또 무슨 컨셉이 있다는데? 정기 모임. 그러니까 정기 모임 컨셉이. 정기 모임 컨셉. 아, 저희가 오늘... 있는 의상만 네. 봐도 좀 알다시피. 예, 바로 네. Y2K입니다. 와! Y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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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2K 같은 그런 거잖아요. 아, Y2K. 예. Y2K. Y2K. Y2K가 어떤 거 약자인지 정확히 아시나요? 아세요, 민규 씨? 그게? 뭐죠, 디노 씨? Y2K는 Why 뭔가요? Why요? 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것보다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네. 아 뭐야? Y2K는 이게 Y2K입니다. 지금 저희 모습 보셨습니까? 네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약간 이런 느낌. 아, 무슨 말이에요? 이런 전혀 전혀 모르시는군요. Y2K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진짜. Y2K가 뭐예요? 그 2000년도를 2000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Y2K가 year 2000. 2000년대. Y2K가 2000년대? 2000년대. 맞습니다. 아, years 2000 뭐 그런 맞습, 거구나. Y는 연도, year. 2K. K는 2K. 1000을 뜻하잖아요. 아, 2000. 아, 그러니까 2000인 거죠. 2000년도. 네, 2000년도. 정말 저희가
5살, 4살, 3살 이때 그것도 컨셉인 거죠. 5살, 3살, 4살 이때. 자, 저희가 네. 또 오늘 이렇게 정한이 형 등신도 함께 이렇게 같이 하는데요. 오늘 어감이 조금 웃기네요. 어감이 좀 그렇네요. 여기 뒤에 쿠션도 있어요, 쿠션. 발음이 정한이 형이야, 그거? 왜? 등신대. 등신대. 저것도 정한이 형이에요? 정한이 형 쿠션도 있어요. 어이구야, 오와, 무섭다. 우와, 정한이 형 눈 만들어주세요. 유유해줘, 유유. 저거 정한이 형 문자 할 것 같은데, 나 저거 저 이렇게. 정한이 그럴 것 같아. 네, 제가 갖다 드릴게요. 정한이 형도 이제 Y2K에 맞춰서 이제 두건을 무섭겠다. 오. 아, 이게 맞춰서 한 거구나. 네. 저희가 지난 7월부터 시작한 팔로우 투어를 마무리하고서 또 각자 활동도 바쁘게 했잖아요. 네. 캐럿들에게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아, 근황인가요? 네, 왼쪽 멤버 더 바니바니바니바니 근황. 네. 근황 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황이요? 네. 전체적으로 그냥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그것도 상관없어요, 사실. 저는 근데 쿱스형 근황이 좀 궁금하네요. 특별한 개인 근황 있는 사람? 네, 오랜만에 왔으니까. 저는 그냥 열심히 재활하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 재활 컨디션은 괜찮나요? 아, 좋습니다. 어떤 걸 좀 위주로 해요? 사람들이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전 춤을 춰야 되기 때문에 좀 무릎에 약간 수행 능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약간 그 범위? 맞아, 범위는 이제 다 늘렸고 네. 점프, 점프 스쿼트 그러면 몇 10% 정도가 좀 이렇게 회복이 됐다고 볼 수 있나요? 와, 이게 확실히 설명해 드리기 어렵네요. 아, 네. 그래도 열심히 재활 중인 걸로 열심히 빨리 낫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뭐 특별히 뭐 특별한 근황이 있는 멤버? 우진은 계속 작업실에 있던데? 네, 맞습니다. 전 뭐 매일 출근하고 있고요. 네. 얼른 또 캐럿분들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이미 뭐 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특근 없나요? 또 특근 누구? 특별한 근황 또 네. 2월이니까 2월 18일이니까 아마 그때 또 생일이 있네. 생일이겠네. 그러겠네요. 또 생일이네. 생일 제 생일도 있는데. 아, 그런데 2월 11일이 생일이. 네, 얼마 전에 우리 디노가 생일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네 2월에 생일인 멤버도 있고 네. 저는 근데 이쯤에서 정한이 형 근황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아, 정한이 형 전화해볼래? 전화 한번 네, 해볼래? 좋아, 좋아. 정한이 형. 근데 정한이 형 근황이 뭐 막 뭐 내게 아니에요? 밥 잘 먹고 아, 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밥 아, 네. 너무 잘 먹고요. 네. 그리고 열심히 이제 일본어 공부도 하고 있고 재활도 열심히 또 쿱스형과 같이 또 재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공부 좋아. 네, 네 본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죠. 얼굴 좋아. 야, 사람 넘친다. 아, 여보세요? 형! 빠르다. 아, 지금 우리 캐럿들 생일 축하하고 있어. 아, 또 생일 또 축하해줘야지. 뭐야, 어제까지 뭐 하고 있어? 아, 나 지금 오늘도 재활 갔다가 지금 딱 주차장에 내렸네. 아, 그렇구나. 정한이 형! 아! 여기 형이랑 같이 하려고 형 등신대가 있어. 뭐 하는 데가 있어? 등신대. 여기. 등신대가 Y2K 컨셉으로 페이스타임 보여줘봐. 그래서 저 하고 있어? 형 페이스타임 잠깐만 해볼게. 봐봐. 페이스타임을? 네 얼굴 안 나올 거야. 안 나와도 돼. 이거 봐봐봐. 그 쿠션 두 건 썼어, 두 건. Y2K 컨셉이라. 어때, 형? 야, 정한아. 나 궁금한 게 이 사진 무슨 사진이야? 형이 모를 것 같은데. 뭐라고? 이 사진, 사진 무슨 사진이야? 모를 것 같은데. 진짜 미안해, 잘 안 들려. 지금 엘리베이터 아니라서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럼 가 이제. 가. 아니 요즘에 근황만. 아니 알겠습니다. 근황 그만 물어. 네, 알겠습니다. 근황 그만지. 다음에 곧 봐요. 보자고요. 생일 축하해줘. 고마워. 고마워. 개화가 생일도 안 된 거야. 아, 본인 생일이야? 안 들리네. 네, 생일 축하한다 이제. 말했으니까도 정한이 형. 근황 토크는 이만 마무리하고요. 네. 저희가 뭐 근황이 사실 투어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게 있진 않아요, 사실. 또 앨범 준비하고 뭐 앵콜 공지도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앵콜도 준비하고 맞아. 이제 뭐 계속 건강 관리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뭐 없네요. 뭐든. 원래 이때가 제일 뭔가 많아요. 네. 네. 자, 자 그럼 자연스럽게 코너 1로 넘어갈게요. 뿌끼요, 뿌끼요. 뭐 좀 하네요. 하세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다음 코너 코너로 한번 들어가. 좋습니다. 보시죠. 좋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코너는 무엇이죠, 쇼 씨? 네, 캐럿들의 야 그냥 오케이. 케이크 만든다고 해 그냥 저희가 케이크를 만듭니다. 바로 캐럿들이 8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8번째 생일인데
저희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네네네네네. 케이크를 꾸며볼 거예요. 아, 좋아요. 이 앞에 또 케이크가 마침 있네요. 아하,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한 사람당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13초입니다. 아, 아, 어려워, 어려워. 야, 그렇습니다. 아, 네. 13초가 13개면은 몇입니까? 뭐라고요? 13 곱하기 13 뭡니까? 169요. 오! 169초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럼 맞나? 169초가 몇 번이죠? 169 맞아. 99인가? 떡꼬치나 드세요. 떡꼬치나. 2분 45초. 네? 아니, 네.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릴레이로 3번 남짓하는 시간 동안 케이크를 꾸며야 되는데 네. 순서를 누구부터 가실래요? 준이부터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은 제이 씨가 룰 설명 좀 해주실게요. 아 그래요. 룰. 네. 자 우리 캐릭터 룰을 알아야 되니까. 맞아, 맞아요. 네 케이크를 꾸미기 전에 가능한 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앞에 있는 꾸미기 용품을 사용하면서 릴레이 각자 주어진 13초 동안 앞에 사람이 꾸미는 것은 그대로 이어서 꾸며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하셨나 봐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거 직접 안 읽으셔도 돼요. 네네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편하게 설명하셔도 돼요. 디에이 씨 부담 갖지 마시고. 이미 설명 다 했어. 맞아요. 설명했던 걸 한 번 더 해주시는 건데. 네. 근데 디에이 씨 따로 그리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왜 떡을 찌르지? 자 앞에 그렸던 앞에 사람이 그렸던 걸 이어서 완성시키면 되는 거죠? 네, 네, 네. 네 그리고 13초가 지나면 종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때 딱 멈추고 다음 멤버한테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누구부터 한번 해볼까요? 돌아가는 거잖아. 그쵸?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뭐 살짝 일어나서 뭐 이렇게 뭐 후다닥 좀 이동을 해야겠다. 돌아갈까봐 그래. 돌아갈까봐 그런 거 같아. 돌아갈까봐 그래. 다들 빨리 못 바꾸면 시간이 날아가는 거야? 그치. 그런 건가? 앉아서 13초 아닌 거야? 그러니까 13초 딱 하고 띵 하고 교체 시작 13초. 그런 거 아니야? 시간을 딱 시작할 때 13초. 그거 아닐까? 도겸이부터 시작해볼래? 나부터? 그러니까 돌아갈 거야? 아니면 한 사람씩 나와서 할 거야? 한 사람씩 나와서 할 거야. 그래 그래. 나부터 해볼게 그러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간단하게 하고. 여기 타이머 준비. 잠깐만. 네. 나 이쁘게 꾸밀 거야? 재밌게 꾸밀 거야? 아 모르겠어. 나 이런 거 진짜 못해. 일단 해볼게. 한번 필드 내로 해볼게. 로즈코츠 자세부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야 잠깐만. 근데 이쁘게 꾸며야 되지 않을까? 그래 캐럿들 이쁘게 할게 최대한. 캐럿들 팔뚝 케이크야. 오케이. 오케이. 로즈코츠 세레인트로 갈게. 오케이. 시작. 어때? 약간 시작이 좋았지, 저 하트. 시작 좋았습니다. 시작 좋았습니다. 시작 귀여워. 뭐 하는 거죠? 귀여워.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네, 마음을 담았습니다. 도겸이 형이 좋아. 도겸이 여러분 케이크 판이 돌아가니까 돌아가면서 하면 하셔도 돼요. 돌아갈까 봐 그래? 어려운 문제를 줘. 안돼. 한 번이면 됐지. 망했다. 뒤로. 아니야. 이뻐 지금 이뻐 잘하고 있어. 끝까지 이쁘죠. 저 풍선 누가 했어? 너무 귀여운데? 잠깐만 이거 마이크 민규. 풍선. 내 거야? 누울 거지. 우리 애들 음악에 잘해. 야 나쁘지 않은데? 괜찮아. 우리 애들 음악에 잘해. 야 맛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야 이거 급하다. 캐럿들 미안해요. 야 이걸 너무 정성 가득 이쁘게 만들어 주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원우 뭔가를 적어요. 캐럿 적는다. 팔 적어라 팔. 나 팔 적으려고. 오 좋아. 오. 아. 이어서 해야겠다. 캐캐 리로 끝났어. 카라 카리. 카면, 아, 글자를 다 못 썼지만 명호는 끝까지 팔을 자기 급 하겠다. 아이고야. 네. 네. 오, 근데 사람, 나름 귀여워. 그 다음 사람. 쿨쌤. 뭐야? 아직 안 끝났어. 이제 끝나 시작이다. 오케이. 그렇지. 좋아. 형, 초도 좀 꼽아 요거. 스마일. 일단 이거 끝내고 떡꼬치. 야, 저 빨리 이거 순간 아이고야. 아이고. 내가 했어. 아이고. 순철아. 여기다가. 아이고. 야! 알겠어, 캐로. 하고 있어. 좋아, 그다음. 들어갔어, 캐로. 들어가. 들어가. 아무나 들어가. 야,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들어가. 괜히 났어요. 뭐? 잠깐만, 넌 계속 다니고 있는 거다. 커피야? 커피? 야. 체리. 완전 안 보이네. 체리. 체리. 이쪽 많아, 이쪽 뭐. 야, 우리 아랫부분도 꾸며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옆구리 커피인데 주사
옆, 어 좋아. 우지 우지 옆구리 옆구리. 스텝 분들이 우리 너무 과대평가했어. 아 좋다. 와 이거 이거 전문가다. 와 우자 우자. 전문가 나왔어. 우자 돌리자 우지 돌리면서. 근데 머리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이게 히말라야 슈가라고. 히말라야 슈가요? 히말라야 솔트 아니야? 근데 슈가라야. 야 승관아 별사탕 뿌려줘. 내가 귤이잖아. 캐러생이? 내가 귤이 전화. 어, 뭐야 벌써 주제는 캐러생이 승관이 아니야. 와 승관아 진짜 진짜 뭐야 좀만 더 갈 거야. 너 디노한테 뭐라고 하더니 왜 똑같지 않냐. 승관 다시 물려. 그 순간 왜 집중을 안 하지. 민들 아 민들레. 귤 뭐야 저. 야 개물 이쁜데. 귤이 뭐야? 귤 올렸다고 욕 먹을 일이야? 아니야 좋았어. 야 아무도 안 했어. 그냥 주제는 이제 캐러생이라는 거지. 아 시간이. 끝났습니다. 아, 끝났습니다. 나름의 좀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한번 대표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 적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각자가 했던 데코드를 살짝 지실게요. 표현을 해 주시죠. 가볍게. 네. 자, 처음에 도겸명이 네. 도겸명이 네, 도겸명이 했습니다. 도겸명. 일단 로즈 한 마디를 안 넣어. 하트로 일단 만들었어요. 저희 캐럿들을 향한 사랑을 아, 스타트가 좋았어요. 스타트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저랑 민규도 그 로즈코트 헤네트를 한 번 더 두껍게 들어갔죠. 아주 좋았어요. 디테일한 작업. 네. 디테일한 작업. 자, 네. 진우 씨는요? 저는 이제 잘하셨어요. 뭔가 축제를 의미하는 약간 풍선 같은 네. 약간 음악이신 느낌으로 네, 그런 느낌으로 좀 축제를 만들어봤고 근데 그러니까 색감이 더 산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네. 시간이 조금 없는 관계로 저는 네. 저의 마음을 좀 담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이진 않네요. 네. 봤어요, 봤어요. 야, 문준이 씨는요? 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처음에 딸기를 두겸이 하는 거 네. 처음 두겸이 했던 거 색깔 반대시 이렇게 초가 꽂아고 아 색깔 반대로 초를 어 디테일이 있었구만. 두 개 섞은 색깔 이거 귀여운 아 두 개 섞은 색깔을 가운데 네. 오 이야 그 다음 누구 딸기 딸기 누가 왔죠? 저는 캐럿에 CAR까지 적었어요.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응? 다음에 아, DA8 저는 8 썼습니다. 8주년이니까 DA시니까 8주년 그리고 저는 뒤에 보누가 쓰다가 못 쓴 걸 완성시켰어요. 어, 네. 좋았어요. 우지는 팔 다음에 어 우지였나? 다음. 아니 아니요. 아 나였죠. 명호의 팔 다음에 하트를 그려줬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우지는 우지는 전완근이 많이 보이던데요? 저는 저거 뭐냐 맛있는 식감을 위해서 네. 좀 크런치한 별사탕을 아 별사탕인가요? 데코레이션이라고 하나요? 히말라야 슈가? 오케이 히말라야 오케이 마지막으로 히말라야 슈가? 마지막으로 저는 마지막으로 저거 뭐냐 해모마일 저 꽃을 꽂았고요 네 해모마일 맞나? 근데 저게 포인트가 딱 된 것 같아 지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귤도 하나 것 같은 어 그런 느낌 아 근데 저는 아쉬운 게 귤이 좋은데 귤이 딱 하나밖에 없는 게 아쉬워요 그게 아, 껍질이 네, 껍질을 네. 떼야 되는데 이게 껍질을 손으로 떼면 좀 위생적인 부분이 그쵸, 있잖아요 네. 그... 캐럿들이 먹어야 되는 거니까 아, 캐럿들이 안 먹나요? 안 먹죠 뭐 저희가 먹어도 먹지 않을까요? 먹을게요 근데 네. 보기보다 화면에서 보이는 그림은 예뻐 아, 괜찮아 맞아 색깔이 알아. 색조가 좋아서 색조요? 네 색조가 좋아요 색조? 색조요 색감이 좋은 거 아닌가? 색감이 좋아서 색감 좋아 메이크업이 메이크업인가요? 자, 한번 캐럿들 생일 케이크 완성! 야, 자, 그러면은 야, 노래 생일, 그렇죠 아, 노래 불러야죠, 또 케이크가 있으면 네, 케이크가 완성되니까 노래하자 그럴까요? 오케이. 자, 그럼 생일 축하송 해야지, 해야지 자, 나와주세요 하나 나와주세요 나오셨다 근데 이거 노래 이거 노래 누구 취향이야? 누구 취향이야?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이거 선곡 누가 하셨어요? 야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누구의 취향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YTK 아, 컨셉이 컨셉에 우리 스태프들께서 우리 노트에 안 돼 YTK라고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Birthday 네 맞네 YTK네 네. 이렇게 저희가 케이크도 만들고 네. 축하도 했는데 네. 좀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사진을 또 찍어야 되잖아요 아, 좋아요 아, 좋죠, 좋죠. 그래서 캡처 타임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떨까 좋아요 네 가운데로 모이까 좀 아기자기 옹기종기 자 옹기종기 자 이대로 자, 하나 둘셋 까꿍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됐다 오케이 축하해요 아 우리 여덟 살 우리 캐럿들 와 야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네 와
야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지. 맞지? 옛날에 한 3살, 4살 이럴 때 진짜 별 안 지난 것 같은데. 이제 맞아. 이제 말을 하겠어 우리 캐럿들이 그쵸? 말은 원래 하죠. 말은 이미 한참 한참 됐어. 그랬어. 그럼 우리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럴까요? 다음 코너. What is the next corner? Let's go. Let's go. 명호가 다음 코너 설명해 줄래? 네. 이번에 또 작년 2월 14일부터 1월까지 저희가 웨버스에서 네. 우린 사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재밌을 것 같아. 야, 이거 위버스에 올린 거면 사진이 굉장히 많을 텐데. 우와, 벌리다. 뭐야? 저거 그거야. 어디? 장난감 아니지? 장난감이라고. 도종. 진짜 드론이야, 드론. 아, 드론이 나오나 봐. 깜짝 놀랐네. 어디서 나온 거야? 꽤 많아요. 앞으로 좀 전달 좀 해주세요. 네네. 아까 도겸이 못 간다. 한 달. 이거는 언제야? 12월 1월. 조심조심. 야 이제 월마다 이제 사진 올렸던 것들이 8월, 10월. 이건 이쪽으로 이렇게. 오케이. 아. 보기 힘들다 이거. 여기 어디? 어 사진이 보기가 꽤 힘드네요. 이것도 조금만 우리 이쪽에. 보기 힘든데. 이거 나한테 좀. 자 어떻게 봐요? 이쪽에 이거를 한 번에 다 이렇게 펼치. 아니 이거 눈에 그 좀 맞아요. 하나씩 할까? 하나씩 하는 게 나려나? 하나씩 하고. 차라리 한 명이 저기서 끝으로 보여줄래? 낫겠다. 어. 네, 명호가 보여줄. 이게 너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네, 그래. 보겠다. 순서대로 1, 2, 3, 4. 자,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마지막이야. 5. 네, 저한테 주세요. 네. 네. 6, 8. 주시면 올려놓을게요. 네. 번호 순서대로 번호씩 한번 진행해보면 싸겠어요? 이 순서대로 올리면 되죠. 아, 이 순서인가요? 어. 알겠습니다. 번호 씨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행 제가 예 기가 막히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야, 근데 사진 진짜 많이 올리긴 했네. 저희 몇 개야? 사진으로 추억 파리를 한번 좀 해볼까요? 그렇다요. 아, 야 근데 몇 월이에요? 그쪽 사진 많다. 내가 1월달 23년인가? 2, 3, 4, 5월입니다. 아, 2, 3, 4, 5월. 2, 3, 4, 5월. 캐럿데이부터. 와 잠깐만. 와, 그 윤정한 사진 진짜. 윤정한 사진이 어디 있죠? 어 손오공 활동을 할 땐가 봐요. 아, 그렇네 그렇네. 아 저 평양냉면 저거 내 거. 저 패셔. 민경 뭐 얘기하는 거야? 아 그 수영장? 저 할리갈리는 본원이야? 수영장 말고 그 왼쪽에서 그 오, 밑에서 왼쪽 있죠? 밑에서 왼쪽. 밑에서 거기, 왼쪽. 민규 저 아, 사진이요. 하! 저 정한이 올린 거는 진짜. 아 근데 뭐 정한이 올린 것도 올린 거지만 찍지 마세요. 근데 어때 저렇게 입고 다닐 생각?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입고 다닐 생각을 했을까 진짜 지금. 근데 민규 나름의 민규의 민규는 요즘도 가끔 저렇게 입고 다녀요. 네. Y2K 민규 씨의 그 한참 유행하던. 언제요 진짜? 근데 뭐하러 가는 거야? 아니, 나쁜 언어가 나오게 하지 말아요. 그때 아마 운동하고 나왔을 텐데. 운동하고. 근데 아니야 운동하고 간 거야. 밥 먹으러 갔던 거야. 저 사실 패션인 것 같아요. 저렇게 어떻게 밥 먹으러 갔어? 근데 저게 운동이라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이게 매력이에요. 묘하잖아요. 저 흰 양말에 저 로퍼인가요 그거? 슬리본, 슬리본이라고 하나? 슬리본. 근데 저 사진도 사진인데 그 위에 민규 씨의 삼두가 또 이제 잘 보이네요. 아 진짜 이건 대박이. 어 민규 씨 저 수영장 사진도 제가 찍어드린 건데 저거. 아니 그 밑에요. 그. 가운데. 좀 위에. 네네. 오. 그 남칠차 찍어달라고 부탁해서 야, 저한테. 바로 밑에 민규 찍은 사진이야? 왜 이렇게 내 사진 민규가 사진 많네. 민규가 저때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아 저 민규 팔뚝 사진 운동한 사진 제가 찍은 것도 저. 흑백 사진. 아, 예. 예. 이거 평양냉면 호시 형. 사진. 네 맞아요. 아, 호시 형 한참 평양에 꽂혀 있을 때. 저거 평양냉. 와 평냉 아, 먹고 싶다. 평냉 먹고 싶다. 호구가 개가다. 호구 같아 여기저 오면. 아 평냉. 자 다음 거 볼까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냉면 먹어라. 야 근데 진짜 많다 사진. 네. 이제 좀 이쁜 거만. 어 저 가운데 흑백 민규 뭐죠? 아 근데 사진 진짜 안 예쁜. 아 뭐 민규 특집인가요? 오늘 저 민규는 뭐죠? 이제는 민규밖에 안 보이네 오늘. 6, 7, 8월입니다. 와 6, 7, 8월. 6, 7, 8월. 그럼 나나 투어 때네. 아니지. 10월 달에 나나 투어를 가는 거. 우리 처음 마카오도. 근데 시기를 조금만 더 기억하자. 저 혹시 형 마카오 수영장 있는 거 가운데 있나? FM의 뮤직비디오 현장도 있는데 저기. 어 맞아요. 아 그걸 뒤늦게 올린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우주용 수영장에서 있는 사진도 있고. 마카오였어 마카오. 마카오 사진. 야 저때 체지방률이 몇 퍼센트였지? 저 뭐 한 10에서 15 하지 않았나요? 15. 야 동경아 저거 너 팔뚝이야 맨 밑에? 어디? 아 저것도 제가 한창 운동 열심히 했을 때. 와. 제가 한창 찍었을 때죠. 호시 형이 팔 좀 때려주고 찍어줬을 때. 아 팔뚝 좋다. 여기. In a man in a psycho. 옆에 더 무서운 거. 아, 사이코 때도 있구나. 네. 네. 그 위에 우지 몸. 근데 저 영상 통화하면서 찍은 건 뭘까요? 그거 준이 형 생일 때. 내가 영상 통화를 하면서 생일 축하해줬던 기억이. 아, 이거 준수 형 콧대.
저거 도겸이가 보인 그거 보인 찍을 때 보인 세븐틴 전원 오일기 전원 오일기 외계인 외계인 아 전원 오일기 또 찍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 너무 재밌었어 진짜. 또 캐릭터들이 좋아했어. 남는 게 사진이라고 보면 또 기억이 다 나요. 그럼요. 다음 거 할까요? 저게 참 뭐라고 너무 옛날 사진 같은 거 보니까. 다음 거 봅시다. 역시 사진 많이 찍어야 돼. 많이 올려면. 와 이제 조금 성숙해졌어요. 느낌 확 달라. 이제 월드 투어. 거기 도겸이 잘못 올린 거. 어? 어떤 거? 그거. 나라 투어 나오기 전에 스포한 거. 어떤 거지? 자 이건 아이스크림 9월, 10월입니다 이제 나나 투어가 이 중에 있겠죠 나나 투어 사진이 우지 가운데 뭔가요 저거? 왜요? 미소녀 뭔가요? 어 근데 저거 잘 나왔다 우지요 저 느낌 약간 Y2K인데요 감사해요 약간 1... 오 도겸아 저거 기억나? 우리 편집샵 가서 옷 사러 갔던 거? 어 저거 지금 구석에 먼지 쌓여 아예 안 입잖아 어 아예 안 입고 나나 도겸이랑 망토였어 이렇게 먹기만 걸치는 거였는데 이걸 입을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샀어 둘 다 근데 둘 다 웃긴 게 현장에서 이거 너무 이쁜데? 야 이거 너무 특이하고 너무 다, 너무 괜찮다 이거 100% 입어 하면 100% 입어 100% 안 입죠 100% 지금 네 먼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아예 아예 안 입고 왜 안 입어? 아예 네? 생각보다 별로 손이 안 가는 거지 손이 안 가죠 손이 안 가는 거지 누가 자, 순간이 예능 캡처해서 네. 올렸네 저 때가 아마 9월이라서 그치. 데블 스플릿 할 때여서 아마 권원이가 아. 봐서 권원이가 봐줬죠 맞아요 그쵸 고마워요 저거 아 이거 맞아요 저거 맨 밑에 승관이 저거 산 승관이 셀카 사진이죠 맞습니다 관랑 그린 거예요 이마에 저걸? 칠한 거죠. 칠한 거예요. 그 사진으로 아, 편집한 입힌 거죠. 도겸 도겸 씨 저거는 저 때가 성민이 때인가요? 아, 성민이 때 이제 성민이 목걸이 막 많이 차고 액세서리 많이 해서 아, 성민이 취해 있었을 때예요. 나는 왜 성민이? 나는 왜 성민이?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도겸 형 저랑 같이 마스크 커플. 네, 팩일 때. 나 그 맘소리 인스타에서 봤었는데. 나 그때 우리 부다페스트 갔다 왔구나. 맞아 맞아. 음악에 음악에 진짜. 다음 거. 11월, 12월인데 연말 괜찮아 월드투어 한참 열심히 다니고 있다 근데 이 많은 사진 중에 저 신발 저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게요 신발 사진은? 뭐? 뭔가 호시 형? 아니면 호시 형이 저거 올렸을 것 같은데 번호 이거 저예요 어. 신발을 위워서 올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광고인가요? 맞습니다. 광고가 맞아요. 위버스를 광고로 지금 어? 뒷광고인가요? 뒷광고인가요? 아까 그래요 카레인가 라면인가 뭔가 빨간 걸 먹다가 아 흘려가지고 20만 원에 묻은 게 너무 속상해서 아 김치 국물에 그걸 컨텐츠화 시키셨군요 컨텐츠화 시켜서 그랬어요 잘하셨어요 와, 이게 진짜... 위에 중간에 맨 위에 저 민규 엄지 손가락과 저 민규 어, 저 뭐야 귀엽다 민규 형 잘생겼네 아, 네 아 그거 민규 아니야? 누나 그게 아니고 어느 쪽에 있는 게 나 아 이게 형이야 몰랐네 어. 이게 형인 줄 알았어 그게 나는 거 같아 왜냐면 이게 엄지인 줄 알았지 아 그건 내 엄지야 아 그치 어. 민규가 엄지랑 똑같네 근데 어 우리 정기 모임 할 때다 그리고 저 가운데 11월 어, 맞네. 그 우지 영상 아, 11월 나 정기 모임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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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투표 없었고 맞아. 코스야 우리가 나중에 일본 같이 가면은 메가이벌을 뭔지 보여줄게. 아 메가이벌 있어. 메가이벌 파워를 보여줄게. 2만 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치아 형 안 마신다고 하다가 우지 마시고 마셨으면 좋겠어. 마시기로. 그러니까 난 얘가. 아 형 마시기 싫으면 안 마셔도 돼 라고 할 줄 알았어 갑자기 뭐 이렇게 하다 뭐 하다 마셔 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아 그럼 우지야 나 마셨으면 좋겠어? 물어보는데 알겠다 근데 그날 원래 슈아 형이 약간 그런 날 있잖아 형 먹으면 아 나 진짜 오늘 아 진짜 안 먹으려고 했었어 확실하게 뺄 때가 안 먹은 딱 하는데 우지 형이 한마디에 맛있습니다 우지 네. 생일이었으니까 생일이었으니까 네. 또 이제 저희 유네스코 뭐야? 사진도 있네 맞아요 아 유네스코 같이 같이 그거 제가 올린 걸 거예요 아, 내가 진짜 가고 싶었던 게 많았던 달이었네 어, 그렇네 그치 자, 승관이는 사진은... 주황머리 됐었네요 맞아요 오렌지 우와, 승관이 저 머리도 귀엽네 진짜 한라봉 같다 근데 확실히 그 어두운 머리가 더 잘 어울린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나는 너 부석 쓴 때 저 자켓 찍을 때 저 머리였잖아 그지? 아, 버논이는 제 어두운 머리를 좋아해. 아, 선호하는 색이 이제 나도 어두운 머리. 근데 나도 어두운 머리 선호해. 난 승관이 노란색 머리. 맞아요. 노란색이 너무 예뻐. 많이 갈려요. 어. 그래서 다 갈색 별로 안 좋아해. 갈 생각이야? 다 갈래요. 갈래요. 갈 거예요? 갈려고요. 다 갈려고요? 그렇지. 아니야 다양한 모습. 오늘 좀 좋지. 얼굴이 좋네요. 그러니까. 아유, 근데 승관 너 흑발을 안 줄여야 됐지. 완전 흑발. 아 저 흑발 별로 안 좋아해. 이제 흑발의 섹시미를 보여줄 때가 됐어. 흑발 섹시미를 보여줄 때가 됐어. 보여줘. 예, 어. 승관이 흑관이. 흑발 왜 안 해? 흑관아. 흑관아. 앵콜 때 가나요? 앵콜. 흑관이 가자. 앵콜 때 흑관 가나요? 흑관이야? 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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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관 가자. 기대해 주세요. 벌써 흑관 끈끈한데요? 어. 어 투어. 연말이다 연말 이거 진짜. 사진 똑같은 거. 최근에 다. 이거는 12월 1월. 이건 최근 거네 거의. 예. 그 머리 민규야 도겸이야? 어디? 저 머리? 도겸이 접니다 아 도겸이 네. 진짜 오, 빨랐어 민규 같다 이거
이거 뮤지컬 준비하셨을 때 이건 언제 제가 저런 뮤지컬을 했었죠? 모르겠어요. 프랑켄슈타인. 프랑켄슈타인. 예. 근데 확실히 이때는 콘서트 때 사진이랑 나나투어 사진. 투어 사진이 많다. 투어 사진이라. 우리 저기 마마 때 상 받은 것도 있네. 맞아. 저거 마바밤 그 민규 인사 아니야? 맞네. 어 어디 어디 어디. 맞네 민규. 저것도 저것도 본원이가 걸렸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어 거기서 오른쪽 제일 오른쪽 가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 그거 저거 번호니가 인사 올려가지고 빠바밤. 아~ 민규 그 마이크 리더 형 대신 인사하는 그 저 편지 같은 건 뭐예요 저거? 그 위에 시사회 그거 얘기한 거야? 아니 너무 날 사. 내 일기 아니야? 다이어리. 아 형 일기야? 내 다이어리. 내가 쓰는 다이어리. 요즘 잘 쓰시나요? 어 근데 저거 신기한 게 뭔지 알아? 9년 전에 우리 캐럿 9년 전부터 캐럿이었던 분이 만든 다이어리다. 야, 우와. 그냥 모르고 샀는데. 우와, 우와 대박이다. 받은 거거든. 대박이다. 어. 근데 맨 진짜... 밑에서 맨 밑에서 오른쪽 끝에 거 저거 승관이 뎁 저거. 귀엽네요. 어, 저거 귀엽다. 저 맞나요? 네, 아 맞아요. 뎁하는 모나리자. 네, 제가 저 모나리자 엽기적인 모나리자 티가 너무 귀여워. 아 맞네. 정한이 형이 사준 거 아니야? 저거? 부다페스트에서. 그거 같이 할게. 저는 맞아요. 저, 이탈리아 아니야? 이탈리아. 이탈리아였어. 이탈리아. 어, 이탈리아. 이탈리아. 아, 이탈리아. 저는 거기서 신호등에 제가 서 있는데 승관이가 저러고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찍었어요. 근데 도겸이 혹시 뭐 하고 계십니까? 그 민규가 찍어준 사진인데 좀 남다른 포즈를 좀 취해보고 싶었어요. 오. 나한테 계속 민규 어떻니? 민규 어떻니? 저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히 끼가 있어요. 와. 저런 약간 남다른 예술성을 뽐내고 야, 싶었어요. 다음 거 볼까요? 예술이야. 이게 어, 이제 어? 가장 최근인가 보다. 자, 이거는 최근인가? 최근이다. 24년 1월. 그러네. 완전 최근. 올해 1월, 1월. 24년 1월이. 어. 와, 1월 달에 우리가 별로 안 올렸나 봐. 현재는 그렇죠. 피처링 씨 있고요. 뭐 아직 1월이 지나지도 않았으니까. 맞아. 예. 우리 와인 먹은 거 있고 나나토가 지금 나오고 있고. 나나토가 많이 나왔네. 있고. 나나토 사진들이 많고. 그래, 나오는 거는 또 아직 안 올라온 거. 승관이 때도 승관이 대본 한 번 더 있네. 근데 매달마다 도겸이 형은 진짜 되게 특이한 사진 하나씩 꼭 있다. 그 약간 그런 거 좋아하나 봐. 어, 그런 거. 어, 도겸이 위에 와인 저거. 도겸이 매력이 아니야. 공중분화 사진 너무 좋아. 공중분화 사진. 승관이랑 제주도에서 싸웠을 때 싸우는 이쁜 배경 있어가지고 승관이가 펀치를 날렸죠. 아마 전날은 되게 사이 좋았어요. 전날 사이 좋았어. 첫째 날은 좋았어. 전날 좋았지. 첫째 날은 뭐 거의 신혼이었죠. 둘째 날이 두째는 이혼이었고. 네, 2013년 이렇게 많은 추억 만들어니까 캐러드 이번에 우리도 많은 추억 만들게요. 와! 진행자한테 들어왔어. 내가 죽은 줄 알았어. 나도 준이가 갑자기 이쪽 보고 얘기하길래 승관이한테 뭐 터뜨리는 줄 알았는데. 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메인 MC 메인 MC 우리 약속 있어. 야, 호스트 차이니즈 좀. 아니 나 오늘 멘트 진짜 많은데 너네가 말이 많아서 내가 한 마디도 못 했어. 내가 얘기하려 하는데 니너 계속 얘기하고. 오케이 오케이 말해. 좀 보고 좀 해. 알았어. 물론 내가 못 하는 건데. 오케이. 마지막으로 장기 모임 경품 추첨 코너 남았습니다. 근데 데이트 읽기 너무 어렵다. 자 마지막으로 장기 모임의 경품 추첨 코너가 있겠습니다. 경품 추첨. 와 그런 것도 준비했어. 와 그런 것도 준비했어. 짜잔. 와 추억을. 어 지금 데이트 합니다. 짜잔. 뭐예요? 짜잔. 와 추억의 랜덤 뽑기. 추억의 랜덤 뽑기. 이게 진짜 어렸을 때 우리 이게 우리 문방구가 많이 있었거든. 하나에 100원이었거든. 아, 뭔지 알겠다. 야, 이거 많이 했는데 진짜 이거. 우리 1등부터 5등까지 뽑을 건데 5등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제 5등이 다 나오면은 한 번 더 뽑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그래? 너무 좋다. 1등과 2등과 3등과 4등, 5등 다 찾아보는 걸로. 좋아요. 그럼 누구부터 할래? 번호부터 할래? 그래. 갑시다. 네, 상품은 좋은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 보자마자 일단 여기 여러분 상품은 여기 크기가 있습니다. 아, 저게 상품이야. 옆에 있네. 오, 여기 있어요. 아, 써 있어. 1등, 2등, 3등. 오, 큰데요? 선물이? 1등이 제일 작아요. 보고 싶어. 1등 작아요? 이거 원래 작을수록 값이 얼마 값진 거거든. 안에 은혜가. 그래도 자, 번호이부터 한번 네. 뽑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바로 공개할까 그냥? 네, 바로 공개. 하나, 둘, 셋. 뚜랑. 밥 먹었는데. 과연 이걸 보는 거야? 아, 바로 나 이거 처음 해 봐. 열어. 붙자마자 와, 5등. 5등. 와. 다 뽑겠습니다. 네. 좋은 문방구는 5등도 본전 해 주는 데가 있어. 이거 진짜 확률이 확률이 몇 100원에 본전 확률 몇 퍼일까요? 5등. 아, 그렇습니다. 와, 4등. 와, 그리고 야, 4등이다. 자, 꽃청춘을 뽑은 신의 손. 오케이, 아, 신의 손. 신의 손. 느낌 왔어? 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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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얘다 얘.
5등. 5등! 나 저 뽑겠습니다. 진해서. 누가 봐도. 와. 누가 봐도. 자, 야, 디노 안 뽑았지? 저기, 예. 저기? 이렇게 쭉 가는 거지. 저기, 저기. 아, 나 5등! 아, 오케이, 5등. 아, 우리 5등만 나와. 3등 나오면 준다. 4등이, 4등이, 야, 4등이 진짜 좋은 거네. 어, 4등! 오! 오. 4등, 4등. 근데 4등 선물이 없어. 괜찮아, 4등이 조금 기분 좋아. 3등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3등 먹기. 1등도 있을 텐데. 3등, 2등, 1등. 어? 5등! 5등. 5등, 5등. 5등. 5등, 꼴찌! 어, 4등. 4등, 4등. 4등. 자, 남은 사람 중에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4등이 제일 좋은 거네요. 자, 에스쿱스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가볼게요. 과연?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오랜만에 들어오면 오등. 얘들아, 조슈아 형은? 나도 5등. 아, 했어? 진짜 1등은 여기 1등이에요. 어? 설마. 아이 진짜 1등은 그럴 수도 있겠다. 맨 첫 번째 죄송합니다. 네. 5등. 진짜 보여줘. 몇 번만 더 뽑으면 안 되나? 5등끼리 한번 더 뽑아볼래? 5등끼리 한번 뽑아볼까? 그럴까? 다 같이 한번 다시 뽑을까? 다 같이 한번 다시 뽑을까? 아, 네, 좋아. 다 같이. 5등을 좀 걸러냈으니까. 일단 우지 형 뽑았으니까. 아, 5등이네요. 5등. 아, 5등이 많이 나오네. 생각보다 어렵네. 그럼 다시 뽑는다. 그러면은 다시 뽑읍시다. 오른쪽에서부터? 1등 한 개, 2등 두 개 있으니까. 준이 아직 안 뽑았어? 네. 아, 나 뽑았어.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자고 이렇게. 어. 근데 여기서 한 바퀴 그래 한 바퀴 돌자. 한 바퀴 돌자. 좋은 생각이야. 좋은 그래. 생각이었어. 어, 형, 아주 좋은 생각. 형의 의견도 존중해. 어, 아주 좋은 생각. 자, 너의 의견도 너무 좋았어. 아니, 이렇게 한 번에 아, 그래? 같이 뽑고 가십니다. 그럼 근데 비싸고 빨리 뽑는 거 아니야? 내가 키가 너 몇 등이야? 5등이야? 고민하는 거잖아. 그냥. 가볼게요. 그것 때문에. 네? 가세요. 들어가세요. 5등! 아, 네. 자, 이게 어차피 다 그냥 운이야. 4등. 네, 이거는 4등, 명호 4등.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자, 바로 후딱후딱 오늘은 좀 걸러내는 거야. 빨리. 우와, 나 또 4등이다. 나 5등이다. 야, 우리 확률이 점점 뒤로 가서 높아지고 있어, 지금. 그치. 뒷사람들이 이제 선물을 뽑았으면 4등. 좋겠어. 와, 진짜. 4등 아무래도 5등밖에 없어. 5등. 자, 정한이 형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정한이 거 내가 뽑아줄게. 5등. 마지막 두 개 연속으로 뽑을게. 아, 오케이. 나도 5등. 5등. 오늘 정한이 운 좋아갖고 갑자기 좋아갖고 선물만 받아갈 것 같아. 이 자리 없어도 그 운이 작용되는. 어. 그럼 진짜 운 정한이. 그래, 있어. 내가 4등. 아주 설렜어. 그 형 있을 것 같아. 설렜어.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정한이 형 거 안 뽑았죠 형? 두 개 뽑을게요. 정한이 형 자리에서 준아 먼저 뽑았어. 또 5등이야. 나 4등. 준이 뽑았어. 준이 뽑았어. 뽑았어? 자, 정한이 거. 자, 연속으로 두 개 뽑아주세요. 아까 못 뽑았으니까. 어때요? 어디로 갈까요? 형이 어디로 갈까요? 정한아. 2번. 이반 게임으로 가시죠. 게임으로 오케이. 게임으로 세 명만 뽑죠. 저 해적 게임만 있지 않나요? 해적 게임 저. 나 이거 재밌는데. 어, 한번 더 뽑으면 안 돼. 아, 진짜 우리 한 번 더 가볼까요? 뽑자. 한 번. 도파민 중독자들. 한 번만 해줘. 좋겠다. 한 번만 해줘. 그렇게 진짜 될 것 같아서 그래. 그렇게 노름이 되는 거야. 아, 이 노름에 맞춰. 한 번 그쪽으로 다 해볼까? 지금 그들을 찍고 싶어가지고. 설마 이번부터 스파이부터 가서. 나는 인생에 이런 걸 돼본 적이 없어 그냥. 나도 맞긴 해. 이러다가 영단 크레딧스가 들어간 게 인생 운 다 써버려가지고. 난 이런 거에 된 적이 근데 기대하게 된다. 3-0 오다. 3-0 항상 기대하게 된다. 와, 3-0 나도. 3-0. 어, 5등이야. 승관아. 5+3은 3-0. 와. 와, 또 나 아까 느낌 좋아. 지금 우를 나 느낌 좋아.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느낌 좋아. 어떻게 이렇게 못 뽑아. 우와, 5등. 진짜 이건데. 이거 경품 중이지. 봐봐. 널 걸? 너야 진짜로. 나 느낌 진짜 왔어. 진짜 걔야. 와, 2등. 와! 와! 2등. 진짜 금손이야. 나 3등. 와! 나왔다. 지민이 안 되네, 지민. 나오네. 야, 저 너네 둘 조합 뭐라고 하냐? 일자지? 일자지? 뭐라고 하냐? 직선지. 일자지. 야, 일자지. 어, 형 3등. 우리 뭐라고 하지? 일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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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5등. 나 진짜 1등. 어? 에이.
5등 앉아. 5등 앉아. 5등! 5등. 야, 자, 그러면은 도겸 씨 2등 도겸 씨에게 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야. 그리고 3등 원우 씨에게. 야. 대박이다. 자, 그러면 빡씽. 일단 여기서 상품이 있어요. 이걸 까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어, 좋아요. 아, 상품 있네. 5등 상품이 있거든요. 5등부터 천천히 까볼게요. 네네네네. 5등 뭐예요? 5등 3개나 뽑았는데. 캐럿들을 위한 셀카 3종 세트. 아, 와, 그 3종 셀카. 세트면 나 캐럿들 셀카 받고 싶어. 그럼 캐럿들이 셀카 나도. 올려. 캐럿들 셀카 3종 세트. 우리 선물 좀 주면 안 되나? 근데 캐럿들 생일이니까 사실. 오케이. 아, 그러네. 캐럿들 생일이니까. 우리 생일 때 받아요, 우리 생일 때. 캐럿들 생일이니까. 좋죠. 좋아요. 자, 야, 우리 생일 때는 우리가 셀카 찍어주고 캐럿들 생일 때는 우리가 셀카 찍어주고. 좋았어. 4등 하신 분이세요? 평생 사랑할게. 4등이요. 4등 열게요, 4등. 4등, 나 4등이었어. 멤버들을 위한 사랑의 한마디. 어, 캐럿들을 위한. 아, 더 쉽다. 사랑해. 아, 사랑해 한마디야. 사랑의 한마디야. 의이죠. 사랑의죠. 사랑해. 오케이. 나한테 하는 거 말고. 건강하자. 캐럿들한테. 캐럿들한테. 아, 멤버들 건강하자. 사랑해. 오케이. 오케이. 캐럿들을 향한? 캐럿들을 향한. 네. 캐럿들을 향한. 네네. 네. 저 말고요. 아. 그럼 지금 4등인 사람이 누가 있죠? 저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쿱스형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한마디씩 해볼까요? 그래. 그래. 이번 연도도 잘 부탁합니다. 사랑해요. 오케이. 오케이. 혹시 캐럿들 너무 생일 축하해요. 호랑해. 준영. 준.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번 연도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일 진심으로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사랑해 눈빛. 오케이. 저기 민규 지금 민규 연 민규 연속으로 아, 야, 야. 연속으로 5등 4개 나왔으니까 셀카 12장 더 찍겠습니다. 오. 캐럿들 생일 너무 축하하고 셀카 12장 올려볼게. 감자다 감자.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3등 뽑아볼게요. 3등 상품 그 시절 그 가방. 뭘까요? 그 시절 그 가방 한번 봐. 뭔가 원우 형이랑 잘 어울린다. 그 시절 그 가방. 시절 그 가방. 그 시절 그 가방. 지금 이거 뜯어도 돼요? 3종 세트. 박싱 해주세요. 언박싱. 이거 좀 들어줄. 어, 뭘 들어줄까? 이거 이거 쓰면. 자, 뭐지? 어? 과연? 이 시절 그 가방. 이거 엄청 좋아하네. 재밌어. 어? 이거 뭐지? 어? 어? 뭐야? 빼빼로 과자, 과자. 과자 박스 이런 건가? 과자 박스. 과박이야, 과박? 과박? 어, 원우 과자. 과박? 과박. 에, 과빵이네. 찢어진다. 어, 미안해요. 다 찢었다, 다 찢었다. 원래 그냥 포스. 어, 과자 박스. 아, 와, 여기도 있다. 맛있게 먹을게요. 야, 그래요. 자, 아, 2등 선물 뭔가요? 제가 뜯어볼게요. 여러분, 2등, 2등 공개합니다. 2등. 네. 2등. 저 짱이 뭘까 2등?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도겸이 형 대단하다. 멤버들 미소장 최신 유행 카메라. 우와. 카메라 도겸 카메라 좋아하잖아. 도겸 카메라 좋아하잖아. 그럼 이거 뭐야? 우와. 우와, 이야, 얼마 상당? 우와. 옛날 카메라? 아니면 폴라로이드 아니야? 폴라로이드인가? 최신 유행 카메라, 토이 카메라. 와, 이건 뭐야? 나도 갖고 싶어. 야, 오, 귀여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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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울 것 같아. 이게 뭐야? 약간 요즘 귀여워. 너무 귀엽다. 근데 폴라로이드가 아니야. 얼굴보다 작아. 폴라로이드 아니고. 야, 물어봐. 와, 너무 귀엽다. 되게 핸드폰이래요. 어, 연결해가지고. 와, 너무 괜찮다. 도겸이가 잘 가져. 야, 우리 좋다. 1등을 사고 싶다. 저걸로 뽑을래? 뭐야? 저 이거? 어, 저 튀어나오는 사람. 이거 아,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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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해줘. 튀어나온 사람은 1등. 어? 튀어나온 사람이. 1등. 어, 1등. 튀어나온 사람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튀어나와야 돼? 좋다. 튀어나오는 사람. 가자. 근데 우리 열심히 했네. 어. 많이 했었는데 저. 가보겠습니다. 찔려. 에이. 오케이, 나 칼 하나 주세요. 기회는 단 한 번. 몇 개 나눠주자. 너무 귀엽다. 내가 기회는 단 한 번일 것 같아. 우와. 우와. 오, 귀여워. 귀엽다. 봐봐, 어떻게 나와? 자, 그럼 찍어볼게. 하나만. 최고야. 우와. 오, 소리가. 우와, 소리가 너무 모던하고 좋다. 화이트 케이. 저 꽂아요. 네. 네, 자, 자. 꽂았고. 우와! 끝났어. 뭐야? 끝! 하나. 쿱스야? 네 마리야. 에스쿱스 끝! 끝! 그러니까 1등 뭔데요? 괜찮다. 1등 뭐예요? 1등! 1등 상품 봅시다. 자, 1등 상품 갈게요. 자, 1등 상품. 자, 쿱스! 쿱스 복귀 기념! 조깅 마니아 승관이 짝꿍! 우와! 뭐야 뭐야? 뭐 진짜? 조깅 마니아 승관이 짝꿍. 진짜로? 그 뭐야? 나 조깅 못하는데? 조깅 마니아 승관이 짝꿍이 뭔 걸어도 돼. 걸어도 돼. 조깅 못 하는데. 아직 재활 그냥 걸어도 돼. 와, 조깅까지 되잖아요. 안 뛰면 돼요.
워치 같은 거 아니야? 어, 아쉬워.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워치 제 워치 같은 그런 느낌? 설마. 맞는 거 같은데? 대박. 맞나 보다. 우와. 진짜야? 뭐야, 진짜 안 좋은가 보다. 표정 봐. 아니, 만보기? 자, 디즈니 모시기. 좋아. 디즈니 어? MP3잖아, 이거. MP3. 와. 와. 아, 아니, MP3네. 이거 이거 아니야? 그런데? 우와. 이거 하나, 둘, 셋. 어, 야, 이거 귀엽다. 아니, 저 좋아. 괜찮아. 이거 이 인형인 나, 인형인 줄 알았어요. 아이리버네. 아이리버. 저 이거 진짜 실제로 썼어요. 예? 어릴 때 어릴 때. 어릴 때. 실제로 썼고. 우리 아이, 우리 아이리버 엄청 썼어. 아이리버가 아직 나와? 아이리버. 난 아이리버. 아이리버. 이따도 쓸 거긴 한데. 와, 저기다가 음악 그 컴퓨터로 넣고 막.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건 노래 그 재생 플레이어가 안 보이는 그 맛이. 맞아, 맞아. 그 맛이야? 돌려서. 승현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 약간. 외우고 있지, 내가. 혹시 내가 넣은 노래밖에 없으니까. 36번, 37번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넣은 노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도 돼. 아. 근데 와, 이게 왜 내 짝꿍이야? 선물이 다 와. 이거 들으면서 뛰라고. 바꿔서? 아. 이렇게 상품. 우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 카메라. 야, 근데 저 카메라 좋다. 도겸이가 진짜 좋네. 아, 근데. 뭐할까? 도겸씨 놀라지 마셔야 될 게 2등이 세트죠? 하나, 둘, 셋. 민기야. 맞죠? 아, 두 명이. 아, 2등이 두 명이구나. 더 뽑을까? 야, 이거 한 번 더 가, 2등 그러면. 어. 이야. 2등 한 번 더. 이 형 가질 거 더 가지고 싶으시죠? 그래, 다 가져가. 우리 2등, 2등 저기 막내 한번 줍시다. 그래. 아, 막내 한번 가요? 왜, 왜, 뭐가 이뻐서. 생일이었다, 생일이었잖아. 뭐가 이뻐서. 뭐가 이뻐서. 생일이었는데 또. 뭐가 이뻐서. 그래, 뭐가 이뻐서. 그 모든 선물, 멤버가 다 생일이었죠, 그러면. 내 생일날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선물 두 개 남은 거야? 생일 때는 네. 왜? 그냥 본원이랑 디노 하나씩. 그럴까요? 그러면은. 아, 받았으니까. 얘는 받았으니까. 3등 선물도 있어. 그래. 3등 선물이 또 따로 있어? 어, 3등 선물. 그래도 2등씩 받으십시오. 네, 2등. 자, 그러면은. 이 그러면은 모양 뭐 선택하실래? 버논이랑 디노 먼저. 저 버논이가 긴 거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그냥. 좀 기대해 주시는 분 기대해 주시는 선택해. 방송인데. 야. 감사합니다. 디노. 야.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성 있다. 선물 받으면 아, 너무 많이 먹었어. 아. 아 이런 근데 와 대박이다. 근데 떡볶이 진짜 맛있어. 맛있다. 이런 카메라 진짜 맛있어. 떡볶이 진짜 카메라라고. 어, 저 뭐야? 이거 선물 마음에 듭니다. 오 뭐? 오 여러분 추억의 게임. 야 오, 추억의 만화. 야, 이거 좋아. 와. 무섭다. 와. 야 디노야 지금 조립해. 조립해. 이거 만들어 빨리 만들어 빨리 만들어. 다들 이거 썼지. 이거 드래곤. 나는 드래곤. 난 드래곤이야. 난 이거 썼어. 너 누구야? 난 드래곤. 이거 봐. 이거 블레이저. 블레이 미쳤다.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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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셸 있잖아. 드래셸 있고. 드래셸이 거북이 그. 와 진짜 스팔 둘이 싸워봐. 선물 다 뜯고 그냥 필요한 애들한테 줘. 이거 알죠? 탑블레이드. 3, 2, 1 고쇼. 한번 아, 하고 반박자 늦게 떨어뜨린 다음에 팽이 다 망가뜨리고. 그치 그치. 야 이거 이렇게 나왔어. 와 이 조립 이거 기억하세요? 빨리 만들어준 거 아니야? 와 미쳤어. 와 야 저거 보세요. 뭐야? 저게 아, 이어폰이야? 아, 이어폰이야? 아 근데 그것도 너무 귀엽다. 아 저게 이어폰. 와 대박이네. 야, 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동년배들 이거 야, 조립해달라고 빨리 조립해달라고. 방송 끝나기 전에 한 바퀴 돌려야 될 거 아니야? 빨리 조립을 하라고. 빨리 아 빨리 줘.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알았어. 와 이거 조립하는 것도 이거 그거 알지? 중간에 들어가는 철 그 쇠 그리고 더 무거운 걸 바꿔가지고 이거 따로도 500원 주면은 왕쇠가 있어. 근데 그게 반칙이어가지고 그걸 끼면 안 돼. 맞아 맞아. 그래 이거 돌리는 것도 이거 조그만 거 말고 다른 것도 나중에는 그 왕쇠에 그래. 화약이 박혀 있어 몇 개가. 그래가지고 부딪힐 때 불빛도 야, 막 나오고 그거 알아? 핫플레이드 전동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돌아가는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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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맞아, 그거 맞아, 있었거든 맞아, 그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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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와, 비싼 거 그래 약간 총같이 생겨가지고 비싼 건데 비싼 거였어. 아, 어떻게 맞아, 샀어? 엄마가 사줬어. 어머니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해. 엄마 형 그때 탑블레이드 사줘서 고마웠었어. 그 화약 있잖아 그거. 드래시 눈에 튀겼었어. 드래곤 드랜저 드래시 하나 더 있지 않아? 걔 호랑이 있잖아 걔. 맞아 여기 점 같은 거 중국 친구 민하오 시민하오 민하오 자 혹시 그 멤버들 팽이 조립하는 동안 네, 3등? 3등 3등 선물 가지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승관이 가져 승관입니다. 동생들 챙겨야지. 어 잠깐만 네. 핑크빛이 심상치 않네요. 승관이 이거 똑같네. 과박 아니야? 과자 가방이다. 과박이래 과박. 과박이다 여기 과자가 여기 너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애초에 여기 3등이 과자 박스가 3명이야. 그런가 보네. 그렇네. 저는 핑크백으로
어, 그냥 메고 다 메주라 그 가방. 야, 귀엽다. 메고 다녀라. 맬게요. 네. 비행기 탈 때도 과자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차에서 맨날 들고 내리고. 맨날 챙겨 다니고. 차에서 맨날 들고 내리고. 약간 패션 같은. 어, 귀엽다. 어요. 나중에 야, 반대로 반대야 반대. 나중에 공항 패션을 한번 하시면 안 돼요? 네. 어, 너무 좋다. 네. 약속해주세요 지금. 공항 패션 약속해주세요. 땡땡땡. 그러면 지나가던 시민분이 어, 이상하게 보실 것 같아요. 빰빰 예예. 프리티 걸 예예 if you want 예 아이고 프리티 걸 프리티 걸 프리티 걸 예예 예예예예예 어디서 나 당당하게 걷기 프리티 다 뿌렸었다 오오 제가 좋아하는 과자예요 어 뭐예요 뭐 그래 과자 좋아해 감자알집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많이 먹었어 매점에서 매점 이거 정말 맛있어요 매점에서 파는 거 지금 먹을까요 예 매점이 없었었는데 와 진짜 옛날 건데 이거 요즘에 거의 많이 없죠. 와. 요즘에 문방구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따로 와, 구매할 수 있어요. 와. 요즘 그 와. 아이스크림 와. 할인점이라고. 있어. 저거 100원이야, 100원. 와. 아, 요즘에는 조금만 하고. 300원에는 쿠 거기 들어가면 다 있어요. 옛날에 진짜 재밌게 봤네. 예? 감성이 대박이다 이거 진짜. 야 진짜 야 이거 우리 하나씩 사가지고. 야 이거 살까? 우리 한 번 하나 하나 살래? 와 괜찮다. 연습 괜찮다. 옛날에 만화 보면은 판이랑 우리 핀도 엄청 나 이런 거 뭔지 알거든?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조금밖에 못 먹던 과자 뭐 많이 먹고. 그치. 거 막 제티 같은 거 막 왕초 이런 것처럼 우리 판도 약간 고급 판 하나 사서. 고급. 옛날에 그 막 이것도 막 총에다 장전해가지고 막. 한번 하자. 나 이러면 하자. 나 장비 제대로 사. 어, 나 제대로 할 거야. 야 코스프레 다 할 거야. 할 거 말 거야. 한번 갈까? 연습 때 해. 야 배틀 비드맨도 하던가 그러면. 배틀 비드맨 갈래? 어. 와 배틀 비드맨. 배틀 비드맨. 배틀 비드맨. 아 잠깐 구슬 넣는 건 뭐지? 비드맨. 그게 배틀 비드맨이야. 이거 비드맨. 구슬 동자 아니야? 와. 구슬 동자야 뭐죠? 구슬 동자 아니에요 이거? 아 맞아. 와. 배틀 비드맨 맞아. 구슬 동자. 배틀 비드맨이 구슬 맞아. 미안. 그럼 그 사슴벌레로 싸우는 건 뭐였지? 어. 아 그거. 그건 뭐지? 그거, 아 그거 뭐지? 선생님이네 사슴벌레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서 뒤집어지면 자기가 진 거 버그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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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 그거는 장수풍뎅이가 엄청 세지 야, 이거 처리하는 동안 카멜라이더 모르는 사람 아, 그 정한이가 아까 전에 말을 못했대 그래서 축하 멘트를 하고 싶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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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래도 전화통화를 한번 해볼까? 오케이 그럼 나중에 위버스에 적으러 할까? 그래 좋다 자 우리 카멜라이더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마저 할까요 그러면? 카멜라이더 비트파이터? 비드파이터? 버그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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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파이터랑 배틀비드맨 배틀비드맨 아 배틀비드맨 이거 통통통 쏘는 거? 배틀비드맨 이렇게 하다가 팅팅팅 맞춰가지고 맞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 맞아 와 구슬 못 샀어 맞아 그 딱지 있잖아요 딱지 아! 아! 딱지 너무 많아 메이플 딱지 막 이런 거? 딱지랑 야, 옛날에 야, 딱지? 야 이걸로 안 했냐 이거? 그거 했지 아 종이 학종이 이거 안 했어? 했지 퍼 했어 퍼 했지 야 퍼 했어 퍼 이거 했어 퍼 하면 학종이 딱 넘어가고 맞아 야 이거 이것도 있고 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 맞아 교과서에다가 올려놓고 교과 살짝 만 다음에 그거 탁 치면 넘어가는 거야 동전이잖아 그거 동전이야 동전이야 그거 그 시절의 추억 와 내가 그 중국 전통 장난감도 준비하셨대 맞아 아 진짜? 어, 어디 있어? 우리 진짜 잘 놀았다 준영이 알겠다 아 이거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 전통 거야? 맞아 이거? 야 근데 이거 너 할 줄 알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좀 보여줘봐 보고 싶어 어릴 때 할 줄 아는지 지금 나 알겠다 나 알겠다 이거 뭐 만화에 보면 어, 무기로 쓰는 애들이 많아 이런 거 인터넷 오 맞아 싱싱 맞아 옛날에 돌려서 때리잖아 어 돌려서 때리고 막 무기로 쓰는 애들 많아 약간 생긴 거는 연같이 생겼네 카레이도스타 얘기하니? 오 카레이도스타 맞아 그것도 형 중국 전통 그거야? 그거 모르겠어. 아니. 알지. 난 모르는 거야. 야, 남의 생일 이거 캐럿 생일 이런 거 아니지? 오, 오 재밌다. 아니야, 이거다. 진짜 재밌게 봐. 재밌게. 문준이. 이거 맞죠? 문준이 왜 떡을 지르시? 얘들 이거 알지? 금쪽이다. 나 그거 진짜지. 그거 와, 야, 팽이. 아니야. 리얼 팽이. 야, 이게 리얼 팽이지. 저 리얼 팽이. 감아서 지는 거. 감아서 지는 거. 좀 위험하다고 리얼 팽이. 형 디노 조립 다 해 간다. 준이 조립 다 해 간다. 야, 아직도 하고 있었어? 어려워. 저거 나 늘 못 해서. 어릴 때 많이 조립 안 했는데 다 했다 자 여러분 아, 신세대네 옛날 게 아닌데 옛날 게 아니야? 이게 옛날 거랑 옛날 게는 이거 돌려 게 아닌데 어, 이거 해가지고 넣어서 돌렸잖아 심지어 이거 설명서도 옛날 건데 옛날 건데 제품이 옛날 게 아닌데 어 맞아 아, 진짜? 왜 헷갈려 지금 자 여러분 아 옛날 페이가 근본인데 진짜 다 돼갑니다 지금 그럼 맞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어, 옛날 각들은 다 뭔가?
준준이 형 뭐 이거 옛날에 알지? 줄 넣었다가 안 빼져가지고 안 빼져가서 짜증나서 이거 새로 사야 빼야 되는데 와 망가져가지고 가끔 흥분해가지고 줄 거꾸로 넣어가지고 완전 껴가지고 맞아 안 벗겨지고 맞아 와 이거 진짜 탑플레이드 하신 분들 모두 공감하실 텐데 와 드랜저 너무 상 저 주작 저거 주작이거든 맞아 주작이야 저거 저기서 나와 저 문양에서 제가 나와 주작 근데 이거 남아있는 건 뭐야?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승강도장승 와 됐다 저 여유공격이었던 와 근데 너무 추가 챙기고 너무 모양 생각보다 뒤에 했네 고소담이야 이게 원래 생각보다 커 이게 세븐틴이지 이게 너무 신세대 불경 잘하겠다 세븐틴이라서 그렇구나 아 미쳐봐 엄청 힘들다 야 그래 정신없어 너무 힘들다 이게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뭐죠? 집중력이 저하됐어 야 난장판이다 야 그럼 우리 어떻게 뭐랄까 모여서 네 정리 좀 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와 저는 정한이한테 전화 씨 안 해도 되겠죠? 아 재밌었네요 위버스에 남기라고 하자 네 자 모여서 한번 정리 좀 해봅시다 네 자, 저는 나머지 15분 내내 이거 종이 조립만 하다 끝났네요 근데 이거 조립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랬어요 네 자 네, 번호 씨 예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장기 장기 모임이요? 일렉트릭 종이 모임에서 쏘릿쏘릿 캐럿들 생일 파티지만 그냥 뭔가 저희끼리 뭔가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되게 재밌었던 것 같긴 해요. 아 재밌네요. 이게 다 캐럿분들 덕분이에요. 근데 오늘 생일 파티 가면 생일 파티 그 초대된 사람들 재밌게 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캐럿들이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또 이런 얘기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른쪽부터 한 명씩 네. 캐럿들에게 마지막 인사하는 겸 네. 올 한 해도 잘 지내보자는 어떤 멘트 그럴까요? 좋습니다. 네. 메시지를 한번 전달해 보죠. 자 그러면 관희 씨부터. 네 관희 씨부터. 제 자, 네 오늘 캐럿들과 함께 이 생일 파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저희도 추억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뭔 소리죠? 저희도 이렇게 얻었죠. 추억에 빠지는 시간이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븐틴도 또 열심히 활동할 거니까 13명이서 멋있게 활동하는 모습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유! 네. 늘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도 우리도 많은 좋은 작품을 나올 거니까 조금만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흐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빠르게 흐를 테니 그 빠른 시간을 우리 충분히 즐기고 좋은 추억으로 많이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예이. 네, 우리 캐럿들 8살 된 거 너무 축하하고 지금까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생일을 저희가 열심히 챙겨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항상 행복하고 서로 서로 많이 사랑하는 그런 세븐틴과 캐럿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와해요. 생일 축하해요. 도와해. 도와해. 슈리 긴급. 네. 생일 축하드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잘 부탁해. 슈리 긴급. 슈리 긴급. 네. 캐럿들 너무 생일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도 또 좋은 추억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다음 달에 있을 팔로우 어게인에서 만나요. 좋습니다. 네, 캐럿들 생일 너무 축하하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희 함께 이 즐거운 시간 아직 할 게 많이 남았으니까 즐거운 시간들 많이 보내요 캐럿들 사랑합니다 후! 네 생일 너무 축하하고 이번 한 해는 저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멤버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낼 테니까 그 활동도 많이 지켜봐 주세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번호님 인사했어? 나 했는데? 우지 형 했어? 너 우지 형이랑 친한 친한. 아니 밑에 줄이 다 안 했어. 승관 형 우지 하면 됩니다. 오케이. 디노도 아직 안 했고. 8주년이죠. 캐럿들 와 8년 진짜 어우 우리 딸 벌써 우리 딸 초등학교 갈 때가 됐다니 아빠가 정말 눈물이 난다 아빠 농담이고요 아 진짜 올해도 정말 잘 부탁드리고 항상 캐럿들을 위해 열심히 하는 세븐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예스 네
우리 캐럿분들 일단 생일 너무 축하하고 그리고 8년 동안 이렇게 우리와 함께 달려와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 앞으로도 많은 거 아직 깜짝 선물 준비되는 거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예. 네 캐럿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요. 올 한 해도 정말 소중하고 즐거운 추억이 다시 할게요. 정말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세븐틴은 금방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세븐틴은 금방 돌아옵니다. 세븐틴은 금방 돌아옵니다. 캐럿들 생일 정말 네. 캐럿들 생일을 어떻게 핑계로 저희가 정말 재밌게 논 것 같은데 그렇네요. 네. 와, 저희도 또 이렇게 멤버들끼리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 우리 인사와 함께 시원하게 팽이 돌리면서 팽이 한번 돌릴까요? 네. 잠깐만 디노씨 완성했어요? 조립을 다 했거든요. 정말 고! 우리 알지 우리 친구들 우리 캐럿들을 위해서 생일 축하해 마지막으로 외치면서 맞다. 또 화이트 케이 시대 친구들 캐럿들 생일 축하해 고우슛! 오케이 이걸로 갑니다.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캐럿들 생일 축하해 고우슛! 와! 와! 야 이 노래 다 올린다 노래 다 올린다. 다시 돌려! 아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범은이 이겼어. 내가 이겼네? 야 노래 다 이겼다. 와. I'm your 그 애들 가요. 렛츠 고. 준비됐어? 준비됐어. 잠깐 오케이. 셋! 둘! 하나! 고! 슛! 오! 잘했다. 잘 잘했다. 아 저 걸리면! 오! 야 검색해보자. 오케이! 쭉 가는 거야, 드렌즈! 야, 네, 캐럿들 안녕하세요, 정한입니다. 네, 원우가 그냥 위버스의 글랑미라고 하긴 했지만 또 그것보다는 음성이라도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네, 우리 캐럿들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또 우리 세븐틴 항상 응원해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또 캐럿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더 멋있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얼른 재활 열심히 해서 캐럿들이 볼 수 있게끔 후딱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캐럿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곧 빨리 만났으면 좋겠네요. 캐럿들, 캐럿데이 축하해요. 안녕, 하니해. 뿅!